부처님은 정말 참되고 바른 이치, 그것도 사람에 대한 뭐 만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이야기할 겨를이 없고 사람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이치를 깨달으셔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그 실상을, 인간의 실상을 깨우쳐 준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의 광맥과도 같아요.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의 광맥을 바로 거기에서 사람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다이아몬드의 광맥이구나.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안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태어난 그 보람을 한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전법의 길을 부처님은 평생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부처님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물질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처님의 집에는 더 고급스러운 거, 더 많은 사찰, 땅값도 더 많이 오르고 온갖 기구도 더 아주 값진 걸로 해서 자꾸 부처님의 재산이 불어납니다.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절이 지금 한 50년 전보다 우리나라의 절 숫자가 배 이상으로 불었어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저절로 신기하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처님 재산도 거기에 따라서 자꾸 발전해요. 그것도 참 묘한 위치입니다. 부처님 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뭐 재테크 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저절로 그렇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중생들이 그 재테크 한다 하고 아등바등 머리 쓰고 그러다가 그냥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나중에는 그냥 생명까지 그냥 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 어리석고 몽매한 중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재테크 안 해도 저절로 그냥 이 시간에도 그냥 막 얼마나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조화냐 말이야. 이게 무슨 조화요 이게. 오로지 부처님은 인간을 다이아몬드의 광맥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파해 주는 것, 여기에 힘을 쏟았을 뿐입니다. 밥 한 그릇 누구에게 시주한 적 없고 옷 한 벌 누구에게 시주한 적 없어요. 오로지 사람에 대한 참되고 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그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으로서 그냥 일생 살았을 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는 사실 아니까.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을 치면 서쪽이 울릴 수도 있고 서쪽을 치면 동쪽이 울릴 수도 있고 남쪽을 치면 북쪽이 울리기도 하고 북쪽을 치면 남쪽이 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치는 우리가 너무 몽매하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몽매하니까 꼭 그 자리에 가서 후벼 파야 그것이 나오는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꼭 어디 가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야 그게 꼭 재산이 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 이치를 알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엉뚱하게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는 바가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치도 불교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하의 대시주가 돼서 천하의 대시주다 보니까 천하의 제일 가는 거부장자가 됐고 증명으로 보이는 사실이니까 실제로 보이는 사실이니까 아마 이 거제도 제일 좋은 터에는 다 사찰이 부처님 집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전적으로 증명되는 일이고 또 달마스님께서 그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덕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이지. 물론 절 짓고 스님들 먹여 살리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야.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내가 인도에서 여기 중국까지 참 먼 길을 왔는데 인도의 도인이 왔다고 하는데 기껏 그 절시주한 거 그거 가지고 내는데 묻느냐 이거예요. 기껏 절시주한 거 그거 가지고 내는데 묻느냐. 내가 그거 대답하려고 여기 인도에서 중국까지 온 줄 아느냐. 좀 차원 높은 거 가지고 물어라. 차원 높은 거 가지고 물어라. 그런 차원 가지고는 어찌 그 참 유치원생 같은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있느냐. 거기다 주혜를 달기로 시작하면은 그런 말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만 가지고도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붙이기로 하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달마스님이 그 당시 교통도 아주 불편한데 중국까지 큰 먼 길을 왔는데 기껏 질문한다는 게 천하의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불심천자라고 하면서 불심천자 그는 워낙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조정의 그 정무위를 다 그만 덮어버리고 당신이 가서 적어 있고 그 직원들인데 무슨 내무 대신 무슨 뭐 고관 대작들 정성들 다 모아놓고 경을 서라고 이랬어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심천자라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럼 중국의 최고 불교적으로 지성인이란 뜻이죠. 그러면 그만하면 최고의 불교 지성인이 달마스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묻는 그 질문이 도대체 그 꼬락서니가 뭐냐 이거. 중국 불교가 아깝지 않은 거지. 중국 불교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러든 인도의 일개 스님하고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심 천자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서로의 그 어떤 그 법을 말하자면 거량하고 서로의 어떤 그 수행과 공부를 표현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기껏 절시주한 것 가지고 내가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묻다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너무 참 부끄러운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달마스님은 무엇을 마음에 뒀겠는가? 무엇을 마음에 뒀겠는가?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과 같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 그것에 눈을 뜨면은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짓는 그 시주보다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백배, 천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면 회인사 통사 같은 거 수천, 수만 개 지은 가치보다도 더 있다 이 말씀이에요. 달마스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정말 진정한 보물은 당신이고 난데 그것 좀 인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저 뭐 밖에 절점 지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구나 하고 공덕 하나도 없다 하고 그냥 휙 소림사로 올라가서 9년간 면벽을 하게 됐죠. 도대체 중국 천하의 나하고 불교를 이야기할 상대가 없구나 하고 9년간 묵묵히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달마스님이 무슨 공부가 부족해서 무슨 좌선하고 있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서 그 해가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비로소 이제 우미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가모니 제1창시자 서가모니 제2창시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의 제2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달마스님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최고의 가치 불교 궁극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 최고의 가치가 곧 불교 궁극의 가치입니다. 부처님이 대시주자라고 했던 그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 인간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과 달마스님께서 진정한 공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묵묵히 보여준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제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것보다 물론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말도 친절합니다만 그보다 더 친절한 말이 무엇일까라고 연구한 끝에 몇 년 만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또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책자지만은 그 안에는 법화경으로부터 인간이 부처님이 아닐 수 없는 인간 그대로 부처님이 아닐 수 없는 그 이유 또 증거 가르침의 증거 이런 것들을 작은 책자에 담았습니다. 법화경이 그렇고 화엄경이 그렇고 달마스님의 가르침이 그렇고 모든 선사가 그렇고 끝에 가서는 우리의 국민선사 성철스님 마지막에 성철스님 법문을 실어서 어떤 근거에서 보더라도 불교 공부께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론이 부처님도 우회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고 달마스님은 알듯 모를듯 한 선문답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많은 이들은 내용을 보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뜻은 똑같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복이 될 것인가? 불교에도 저기 뿌리가 되는 게 있고 줄기가 되는 게 있고 가지가 되는 것이 있고 잎이 되는 것도 있고 꽃이 되는 것도 있고 열매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거대한 숲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주를 해드린다면 가장 큰 복이 될까? 불교는 한마디로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짓자로 사는 것입니다. 불교도 공덕닦자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불교적 인생은 공덕 닦자고 사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마다 분야마다 자리마다
늦게 들어온 분 자리 하나 안내해 주는 거 좋은 공덕이에요. 마음만 열고 보면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훨씬 공덕 닦는 길이 있습니다. 공덕 닦는 일이 불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닦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 역시 달마스님도 성어머니 부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야말로 부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거부장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불교는 하나의 숲이라고 봤을 때 떨어진 나무잎도 있고 나무에 붙은 나무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별별 것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열매 중에서도 다 익은 열매, 완전히 익은 열매. 그저 입에 넣기만 하면은 씹을 것도 없이 그대로 소화가 되는 그런 그 완전한 불교의 열매, 궁극적 가르침. 그것도 선불교에 있어서의 최고의 안목, 또 부처님이 가르치신 많은 경전 중에서도 교설의 완성이라고 교설의 완성이라고 할 법화경과 화엄경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안목이 되는 눈이 되는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신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그 짧은 책 속에 담았습니다. 뭐 대장경 속에서 그 근거를 담기로 하면은 발췌하기로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도 별로 미안치도 않는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작은 책자지만은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결론이고 선불교 아니라 뭐 어떤 불교라 하더라도 불교의 결론이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후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덕을 닦고 복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불교적 인생이라면은 바로 그러한 이치로서 공덕을 닦고 복을 지을 줄 알아야 시시한 공덕, 시시한 시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와 같은 대시주자가 되는 것이고 석가모니와 같은 거부장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이치를, 그러한 가르침을, 이 세상에는 참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복이 되고 소중하고 아주 급하고 아주 다급한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진정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상은 참 유례 없이 힘들고 어렵고 어지럽고 온갖 시시비비와 반목과 갈등과 불필요한 그런 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 살아요. 그리고 참 평화롭지 못하게 삽니다. 사람이 진정 평화롭고 온 세상이 모두가 다 평화롭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열쇠, 아니 최고의 열쇠, 아니 이것뿐인, 오직 이것뿐인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부처님의 격까지, 부처님의 높이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위해주고 받들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대안이에요.
세계 평화에 대한 바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자고 하는 것. 부처님으로 이해해서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한 집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외에 뭐 조금 잘해줄 때 좋고 안 해주면 비틀어지고 하면은 그거는 정답이 못 돼요. 그런데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염불, 이 주력, 이 화두, 당신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염불, 이 주력과 이 화두를 우리가 이 순간부터 늘 지니고 한 가정을 꾸려가고 한 단체를 꾸려가고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세계의 평화의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의 길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서 세계 평화의 길을 찾겠습니까? 이것만이 오직 세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진들 사랑을 서로 무시해버리고 원한을 사기하고 거기에 억울함이 있고 한다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는 불행투성입니다. 불행만 만연할 뿐입니다. 그 서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자신 또 남까지도 동등하게 부처님의 격까지 부처님의 격까지 이끌어 올려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세상의 평화 행복은 물론이려니와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시주자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리고 세속적인 표현으로 거부장자가 되는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의 길까지 바로 이 열쇠 하나로서만이 해결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